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 지금 여기 상주 머리를 깎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저기 머리 깎는 분이 여기 상주예요, 상주. 뭐, 맏아들 정도 되겠죠, 그죠? 상주는 머리를 빡빡 밀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장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기, 시체를 한 구를 지금 갖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저거를 갖다가 시체를 저기 아, 이 강물에다가 아마 담그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내려가야 돼. 시신을 물에다 담글라 그러는 것 같은데? 아, 물에다 담그는 게 아니고 네, 옆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예, 시신 위에 있던 꽃 같은 걸 갖다가 예, 지금 다 걷어내고 예, 신천만 나왔습니다. 예, 지금 시신의 발을 예, 강물로 이렇게 해갖고 예,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다 대고 예, 기도도 하고 이러네요. 아, 이게 의식인가 봐요. 힌두교 의식인데 예, 지금 발은 보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 지금 발이 보이거든요. 예. 예, 저렇게 발에다가 산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맞대갖고, 예, 저렇게 발에다 물도 뿌려주고,
예, 지금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이 강물로. 가족들이겠죠. 예,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강물로 지금 발을 죽은 자의 발을 지금 씻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아, 우리나라에는 없는 의식이죠, 그죠? 예. 힌두교에만 있는 의식인가봐요. 예, 제 발을 또 이렇게 이마에다가 발을 갖다 대고. 예, 여기는 완전히 저기 의식이 예, 공개돼가지고 예, 누구나 지나가다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오픈된 장소에서 지금 장례가 치러지기 때문에 예, 이거 촬영해도 뭐 이거 촬영하는 사람들 많은데 예,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 지금 시신의 얼굴도 공개가 됐습니다. 화장터로 지금 옮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Gracias.
Thank you.
Gracias.